오늘 왜 바꿔? 건강관리 전이에요.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. 왜 그래? 제 모습을 더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누구? 여기 있어? 여기는 아니고. 학교? 학교는 아니고. 학교도 아니고. 그럼 누구야? 이전에 애인 관계 어떤. 내 스토커야? 따라다녀? 그런 거 아니지. 그냥 제 카톡 같은 거 상태 메시지 그런 거 계속 보이고 할 테니까. 보면 안 돼요. 제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. 네. 아니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과거의 여자친구인데 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해.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헤어지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전 할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싫더라고. 아 너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? 너무 황당한 것 같아. 결혼 했다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.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?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미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? 그 여자친구 보면은 찌질하다 그럴 것 같아. 좀 더 저에 대해 알면 그건 그럴 거라 생각해요. 아이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살아 인간아. 이렇게 포장하고 살라 그래. 저 그냥 피곤해요. 아니 살라고. 아니 여자친구면은 이미 알지 않나? 나를 좀 많이 나. 숨기거든요. 어떻게 진짜. 여자친구 만나면서도 숨겨요? 진짜? 알기 전에 헤어졌겠죠. 정말? 좀 저에 대해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전에 저는 좀 그런.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? 여자친구가 자주 그래요. 짱님의 안 좋은 모습 볼까봐? 네. 진짜? 놀란가요? 오히려 딴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도 오히려 여자친구나 정말 그 사람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저에 대해 좋은 모습만 남기고 싶지 지금 그렇게 사지만 어떤 뜻이에요? 잘 보이려고 하지 마요. 아, 잘 보이려고요? 이거 그대로 좀 살자.